마지막 땀방울까지 화이팅! 한번 마른 수건도 짜보자. 마지막 땀방울까지 짜라는데 사실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러닝도 하고 여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여기 이제 가끔 가다 산책을 와도 이런 운동 기구들을 구경만 했어요. 걷기도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슬림바디 챌린지 시즌2를 통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걷기 뛰기는 물론이거니와 좀 여유가 생겨서 이런 운동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운동 중에는 이렇게 간식을 좀 섭취해줘야 돼. 비타민C를 먹었는데요. 에너지 충전과 사기를 더욱 북돋아서 나머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자 지금 먹었습니다. 너 엄청 갸름해졌다. 12kg밖에 안 빠졌어. 너 그거 챌린지 하면서부터 빼기 시작한 거지? 그럼. 야, 근데 너 진짜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그만 빼야겠다, 야. 나도 요즘 계단 타기 많이 하고 줄넘기 많이 하는데 장성 가면 계단 엄청 많으니까 응. 거기 가서 타면 되겠네. 아, 글리 갈까? 도전! 합니다. 치킨. 아이고. 아이고, 다시 가야 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랬어요. 아, 꿈을 꿨는데. 한 번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차전 잡히는 하루에 3개 정도는 먹는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파인자임이라고 저희 효소 분해해주는 그 제품이 저희 애터미에 있어요. 그거를 매 끼니 때마다 같이 먹거든요. 차전 잡히하고 파인자임하고 같이 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던데. 한 끼 뭐 이런 거에서 보니까 고기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또 가는 곳마다 고기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뛰어야죠. 뛰고 또 뛰고 잘 때도 뛰고 계속 뛰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 소독부터 하실까요? 아, 네. 제 몸이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분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에이. 어느 정도 일반 성인 여성에 비해서 많으신 편이고요. 근육량에 있어서는 이제 정상이다라는 이야기에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기분은 좀 업이 됐어요. 다만 지방이 많으시기 때문에 식이 조절과 네. 운동은 조금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체지방량이 너무 많다. 제가 순간 아 보이차 이거 진짜 더 열심히 많이 먹어야 되겠다. 왜 보이차의 그 갈산 성분이 우리 체지방 함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많이 응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지금 배워볼 운동은 상체의 코어 운동인 복부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하나 후 자, 버티면서 내려가시고 시작 자세로 돌아가실게요. 10개 고생하셨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가 갖고 있던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애터미 보이차처럼 목 넘김도 좋고 지방분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먹을 것 같습니다. 정하루 트레이너의 홈트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정하루 홈트를 보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우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제품들만 잘 애용해도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살이 좀 더 빠진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전! 드디어 7주 만에 제작진에서 준비해준 요 치킨을 제가 먹게 됐습니다. 아유 힘드니까 손이 막 떨려요. 나쁜 나쁜 치킨이 아니에요. 에이, 가. 나 진짜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럼 그렇죠. 얘는 근데 제가 그동안 먹어본 거예요. 아자물에서 구매한 이거 샐러드인데 맛있고 살도 안 찌고. 이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운동량도 좀 많아지고 쉐이크도 많이 먹으니까요.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도 오히려 더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일주일? 정말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챌린지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더 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뭐 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체중 조절 도움을 받는 슬림발트 쉐이크라는 거거든요. 네. 예, 제가 조금 드려볼게.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식품 맞나요? 한번 봐도 될까요? 아, 예. 필수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네요. 바쁘실 때나 운동 후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꾸준히 먹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정말 맛있네요. 오늘도 일일 미션을 또 완수해야지. 집에서 옷걸이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아침에 공복에 30분 정도 타주시면 다이어트 하시는데 운동 스케줄을 짜실 수 있습니다. 정하루 보고 있나? 저희 애터미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목표잖아요. 제가 절대 목표를 정했으니까 끝까지 남은 7일 동안도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 입고 또 보일러도 틀고 하니까 훨씬 이게 힘드네요. 뭐가 쭉쭉 빠지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 고기 이제 안 먹을. 체지방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 아마 보이차를 꾸준히 섭취해서 그런 것 같고 40kg. 야 그때는 진짜 엄청났었구나. 파트너분들이 그 영상을 다른 분들한테 막 보여주셨더라고요. 사실 다이어트가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빼셨냐고 해서 이런 제품 먹고 활용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힘들지 않게 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사업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